안녕하세요. 이어서의 파멘가든입니다. 오늘은 봄이 오고 있는 저의 정원에 나왔는데요. 이 영하 18도를 견뎌낸 우리 정원 식물들, 꽃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봄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수선화예요. 수선화 잎싹이 이렇게 벌써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라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크게 꽃도 가장 먼저 피죠. 이 옆에 있는 것들도 지금 원래 기존의 꽃도 있지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새로 난 새순이 많이 보이죠? 얘는 흰 색깔 꽃이 피는 너도 샤프란이에요. 번식이 굉장히 잘 되고요. 겨울에도 이렇게 죽지 않고 푸릇푸릇하게 남아있다가 또 봄 되면 또 이렇게 또 새순 나오고 정말 정말 얘는 정원의 효자 식물이에요. 나중에는 이거 한 텐데 벌써 꽃이 폈죠? 꽃봉오리도 맺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분홍색 꽃잔디인데 굉장히 이제 슬슬슬 초록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분홍 꽃잔디는 저렇게 어쩌다 하나씩 피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날 피기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는 지역도 영하 18도까지 올해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추위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잡초예요. 봄 까치꽃이라고도 하고 개불알 꽃이라고도 해요. 조금 이름이 거시기하죠? 네, 근데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펴 있어요.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곳에서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지만 이거는 잡초라는 거. 요건 무스카리예요. 무스카리는 이렇게 로제트 형태로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영하 18도여도 상관 안 하고 눈이 많이 왔는데도 항상 이렇게 약간 언듯하다가 파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파도 굉장히 추위에 강한데 무스카리도 그렇더라고요. 구운 식물들이 추위에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뿔긋뿔긋한 게 보이죠? 요거는 다 세덤류예요. 세덤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세덤류들을 이렇게 심어주면 이게 번식도 잘 되고 잔잔해서 그냥 캐내도 되고 그 필요할 때는 뭐 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잡초 같은 걸 예방해 주니까 이 세덤류를 일부러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퍼졌어요. 네, 이것도 또 다른 세덤류인데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는 조금 더 덩치가 커져. 이제 봄 되니까 겨울에는 누렇게 좀 죽은 것처럼 떠 있다가 이제 요새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다시 연두색 빛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우단동자라는 아이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예, 그대로 있어요. 로제트 상태로 있고 또 봄에 새 싹이 많이 또 자연발화가 되게 굉장히 많이 돼요. 아주 진한 핑크빛, 그리고 아주 앙증맞은 꽃이 피는데, 키는 좀큰 편이에요. 100cm에서 뭐한 150cm 정도까지는 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데 아주 여리여리하고 색깔이, 그리고 이렇게 약간 털복숭이 같이 이렇게 해서 탐스럽다고 하나 할까요? 좀 그래서 이것도 정원에 아주 심으면 해마다 예쁜 꽃을 잘볼수 있어요. 이거는 슈케라 루비베리라는 꽃인데요.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 제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로 특별한 보온 조치를 하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냥 색깔만, 이파리 색깔만 좀 단풍이 늘었죠. 빨갛게. 이 상태로 잘 견디더라고요. 추위를. 여기는 사계국화를 노지 월동이 되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심어봤어요. 근데 왠지 성공한 것 같아요. 아직 푸릇푸릇하죠, 밑에가. 이러면 이제 봄에 또 새순이 올라오겠죠? 지금 실내에서도 키우고 있긴 한데 사계국화가 사계절 진짜 꽃이 피고 예쁘거든요, 잔잔한 꽃이. 근데 요게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될것 같기도 하고 워낙 이제 뭐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 노지 월동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실험차 이렇게 몇 포기를 심어봤는데 지금 왠지 큰 추위 지나가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멀뚱한데 좀 도움 주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낙엽 같은 거를 듬뿍 덮어주긴 했었어요. 그 상태로 하면 월동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리스 독일 붓꽃이 있는 곳인데요. 독일 붓꽃은 정말 강합니다. 추위에 이렇게 새순이 틈만 나면 나와요. 이 상태로 봄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쑥쑥쑥 커 올라가죠. 꽃도 크고 예쁘고 색깔도 여러 가지라서 이 독일 붓꽃은 정말 색깔별로 키우고 싶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트리안이에요. 트리안이 이렇게 아직 좀 누렇긴 하지만 이제 요런 주근잎 같은 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데서도 이 잎이 다 떨어지면 봄에 여기서 또 다 새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다시 풍성해지기 때문에 물론 싹 깎아줘도 돼요. 싹 깎으면 새로 순을 받아서 이파리가 풍성해지게 해줘도 되지만 나는 더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두셔도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봄에 혹시라도 죽은 가지가 있다면 그것만 잘라주시면 아주 풍성하게 실을 외에서 정말 잘 큽니다. 얘는 추위에도 강하고 죽은 예, 실내에서는 좀 까다롭거든요. 얘는 서양 토플 야로우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이렇게 겨울에도 이 상태로 계속 네, 영하 18도였을 때도 아니면 뭐 영상일 때도 항상 이 상태예요. 지금 봄이 되면서 요 또 가운데에 이렇게 새순이 푸릇푸릇하게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얘도 굉장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잡초를 이기는 그런 서양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원 식물로서 굉장히 처음에 정원을 만들 때는 그런 식물들이 좋거든요. 번식력이 강하고 잡초를 이길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넓은 정원일 경우엔 더군다나 더 그 넓은 정원을 다 채워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원 식물입니다. 영상이 길어져서요.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2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